뭐 하는 데야 여기? 여기 약간 공연할 수 있게끔 라이브 뮤직 하는 데. 라이브 바라지 이렇게 있는데. 어,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 어, 여기 크다. 큰데? 그런데 왜?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아, 세정이, 세정이. 어, 세정이 이거 여성분이야? 오! 여성분이야? 오! 예정아 씨구나.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형 이제 예정아 씨라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신난다. 고등학교 가요. 고등학교 살짝 웃었어요. 예. 제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요, 왜? 제가 네.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친구들이 되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목소리 톤이 네. 못하는 목소리야. 저음 노래 이런 거 잘해요. 고음이 안 되죠? 고음이 안 되죠? 야, 나랑 비슷한 톤이네. 아, 어, 쭉 깔리는 거. 아.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오. 좋아하는데 네. 제가 십몇 년 동안 혼자 막 노래방 다니고 그랬어요. 오, 못 부른다고 진짜.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그랬대요. 그러면 치어리 오빠가 네. 노래 교실 한다고 해서 배우러 왔어요. 아, 경상도신가 보죠, 그죠? 아니, 저 서울말 잘, 서울말. 서울말 하시는 분이 아, 그래서 아무도 부산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러지 마세요. 두 사람이 그래요? 예. 두 명 어? 다 알아. 일단 저희가 좀 검증 한번 합시다. 노래를 얼마나. 아, 10년을 노래방을 다녔는데 노래가 안 된다고. 실력이 어떠신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아, 분홍 립스틱. 네. 야, 여자분이 이거 잘 부르면. 귀엽죠. 나무 우리 멀리. 이미. 나무 우리 멀리. 떨어진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분홍빛 물든 이 눈부신 이 모습이 지나게 지나버린 시간들이지만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너무 눈에 그려본 분홍 립스틱 이게 꼭 필요한 분이 오셨네요. 예. 네, 인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예. 네, 인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아니, 저게 더 무섭다. 웃으면서 저렇게 부르는 게 더 무섭다. 조금 더 주눅 들지 않아. 예. 예. 오늘 좀 잘 불렀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떤 중간 한번 예, 받아보죠. 일단 목소리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예요. 네. 애교가 있는 목소리고요. 아. 그리고 뭐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소리가 앞쪽으로 있어서 전형적인 아, 학원의 상담생이 하는 말씀이네요.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일단 일단 얘기하려고 좋습니다. 먹고 나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나중에 저는 그때 한마디 하죠. 네. 네가 노래 못할지언정 잘할 수 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늦을 뿐. 아. 그러니까 올해 참여해야 되는 얘기예요. 남들 괜찮을 뿐. 6개월. 아, 10개월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게 뭐냐면 호흡 자체가 벌써 목으로 앞으로 가서 그래요. 아, 아, 네. 아, 이렇게 목에 좀 걸리는 소리들이 좀 노래할 때 말하는 소리가 나죠. 그냥 네, 맞아요. 말하는 네. 소리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2절까지 다 완주를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노래 부르실 때. 그럼 뭐 목으로 안 부르고 뭘? 원래 목으로 부르죠. 네. 원래 목으로 부르지만은 덜 쓰는 거죠. 목을 덜 쓴다고. 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밤만은 특히 별로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오늘에서 오늘 밤만은 오늘 밤만은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밤만은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네네. 근데 어떻게 선생님 운동했나 역시 아니, 중간에 학원을 그만둘 수 있거든요. 되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니들이 다른 거 키우면 그렇죠. 일단 그럼 건반을 통해서 한 살짝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아, 네. 이거는 뭐 이거보다는 뭐 이런 거 니들 싹 깔아주고 일단 정아 씨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옛날에 그 만화 보면은 나라라 슈퍼보드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시죠? 그거 보면 나방 이거 아시죠? 네. 그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방 형 한 번만 나왔어요. 근데 그 소리가 역시 다 걸렸어요. 나봐 영국에 다 걸렸어요. 좋습니다. 나봐 오 되네. 쉬운데요?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 뭐라고? 나봐 처음부터 이상한데? 나봐 나봐 잘한다. 근데 원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먼저 쓰셨어요. 나봐 하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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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봐 오케이. 진도 빨리 나갑시다. 몽둥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로 치면 네.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똑같이 연결이 돼요 사실. 네. 이거 뭐 가볍게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라 으가 네. 되잖아요. 으가 되면 오빠 한번 해볼까요? 오빠 오빠 잘하네. 이거는 이걸 잘하시네요. 이걸 잘하면서 왜 아까 노래하실 때는 네. 잠깐만요. 애교 선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 아이돌 그 연습생 분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건데 아이돌 노래 못하면 약간 앙증맞고 귀여운 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아까 뭐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이렇게 막 목소리도 약간 귀엽게 귀엽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노래 어떻게 되냐면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아니,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교 수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할 것 같네요. 애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첫째 옆에 나 접고 우유 따뜻해요. 첫째 옆에 나 접고 우유 따뜻해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서슴없이 하거든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교가 또 있거든요. 네. 뭐 이상한 애교 있잖아요. 하잖아요. 어서오쇼의 홈쇼핑 요정 김태정입니다. 기다리고 있게요. 여러분 모두 득템하실 거죠? 네? 자기 이름 꼭 넣어서 해볼게요. 자기 이름 넣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자기 이름 넣는 게 되게 쉽지 않죠. 네. 시커가지고 제 절려. 괜찮아. 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자. 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서린 오빠 대동이 떡고유 다루대요. 해야지. 알았죠? 이거 해줘야지. 괜찮아. 아니, 저는 이 문제 했다고. 아, 이거 다 할 거야. 형, 해줄 때요. 이거 대답 해줄 때요. 해야지. 선생님 미치는데. 사실, 또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정하신 한 번. 다 해야지. 설명 해야지. 저도 사진 오빠한테 하라고요? 네, 그래요. 종국이 형한테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동국오빠 덩아띠도 먹어 사주세요. 동국오빠 덩아띠도 먹어 사주세요.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잘해요 잘해요. 잘하시는데 전 치즈 할 줄 알았는데 띠드 띠드 이렇게 띠드가 나왔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사주고 싶네요. 근데 이게 띠드 너무 사주고 싶다. 그래도 이제 또 저희 형님 한번 내려요? 예. 저요? 아이고 저거 내려버리 저희 뭐 자신이 형석가 우리 형은 할 거야. 본인이 형석 안 됐어.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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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괜찮다. 그런 애교 부분을 아까 분홍 리스틱을 아까 그런 식으로 애교를 한번 불러보세요. 잠깐만 그냥 무한, 무한주로. 애교로? 네. 목에 힘 빼고? 그냥 애교 부린다 생각하고. 오늘 밤만은. 그래, 한번.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여기 나왔는데? 그래, 저는 거지. 오늘 밤만은 그대 위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약간 콧소리가 나니까. 아, 좋아요. 원래 소리가 원래 이게 콧소리 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럼요.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하는 거. 정확해요. 그치? 예, 정확해요. 네, 이게 노래를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부르지 말고 맞아요. 혼자 정말 부른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네 분은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가수니까 이런 거 알아듣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은 몰라요. 네네. 노래를 이렇게 좀 개창곡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애창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시중진단. 남자분들은 술 먹을 꼭 있는. 예, 왜냐면 여자분을 옆에 두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진짜. 예.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그래요? 시중진단. 제일 좋아하면서도 별로 싫어하는. 예. 노동하고 부르기 때문에. 네. 이런 애가 옆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그래. 네. 네. 그래. 그래. 이런 노래. 바로. 오늘 배워서 부를래. 오늘 취하면 안 돼. 훈련하면서 저잖아. 그리고 남진 선배님 이제 님과 함께. 이건 또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게 18번이죠. 완전 많이 부르세요. 그린 같은 집을 입고 저희 그 창, 트롯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가수 많은 가수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저 푸른 이거 네. 한번 꺾이죠. 네,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렇게 딱 꺾어주는 그 포인트가 그냥 봤을 때는 뭐 음이탈 같아요. 음이탈 같죠. 근데 코스모스 비어있는 이런 테크닉이야 사실은.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돼요. 트로트 신나게 한번 불러보세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누구 아니죠? 놀래. 그게 아니에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사우주 아닙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호호. 우리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누구? 한 백년 살고 싶어. 잘하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좋겠네요. 그리고 잘 안 되시면은 자 이것도 팁이에요.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태에서 저 푸른 초원이 한번 저 푸른 초원이 한번 엉덩이를 푹 놓으세요. 초원이 약간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앉으세요. 초원이 그러면은 호흡이 이렇게 푹 내려가면서 갑자기 빨리 올라가서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병을 살고 싶어.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네, 좋습니다. 파트가 다섯 명이니까.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가보시다 시작. 준비 시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아이고 신나게 잘하시네. 제일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맛이지만 아 바깥 간다. 한국을 좋아하는 돈인가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이에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야, 이거 좋네 이거 좋아. 선생님 잘하지 않아요? 아니, 저 영어로는 잘하는데. 아니, 몰라. 우리는 과 봄이면 씨앗 뿌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잘했어요. 이거 되게 잘했어요. 제가 사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끝음 처리 잘했고. 왜 잘 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춤을 추셨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요. 서진 오빠 말처럼 서진 오빠 말처럼 서진 오빠 말처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노리고 시어리가 가르쳤는데 결국 내가 쓴 거야. 결국 서진 느낌이었어요. 정원 씨 어땠어요? 우리 저 황 선생님 우리 저 황 쌤. 저는 원래 되게 중저음이라서 고음만 올라가면 막 자신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일단 자신감이 먼저 생겼고요. 네네. 그리고 발성하는 방법부터 이제 다 알려주셨으니까 조금 기초부터 틀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좀 많이 연습을 할까 오늘부터 또 한 시간씩 노래방을 가겠습니다. 노래방을 좋아하세요.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노래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사실 노래 부르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하거든요 남들 앞에서. 네. 근데 그걸 즐기게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잘해요. 영철 씨가 말을 잘해. 노래보다 말을 잘해. 정신들은 말을 좀 말이 엄청나.